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저는 물론 이 친구들한테도 그렇지만, 저는 사람 대할 때좀 진실성을 갖고 이렇게 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좀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성남의 이적을 하면서 감독님하고는 그때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뭐, 정경호 코치님의 전화를 오게 됐지만, 감독님과는 오래 보진 않았어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거를 같이 생활한 모든 선수들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뭐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독님과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35살의 나이로 아킬레스건을 수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지 않은 수술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뛸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함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감독님이 수술하고 카톡을 먼저 보내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재활하고 본인이 있는 한 끝까지 같이 갈 거니까 편하게 재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따로 뭐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은 뭐 표현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으셔도 선수들 굉장히 많이 생각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게뭐 진심이 선수들한테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따르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셔도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타팀 선수들에게도 다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선수들도 성남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